원래 사주는 본인 사주는 도화살이란 말이야. 도화살에 신살이 껴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평범한 사랑하기가 좀 어려워. 내가 사주가 높기 때문에. 평범한 사랑? 사랑. 응? 그래서 인간 구설수에 오르고, 응? 잣대에 올라왔었잖아. 응? 근데 본인이 그래도 아직도 못 놓잖아. 본인도 미련하지 않아? 본인도 미련한 거야. 바보처럼 사는 거고. 만약 본인 주변 친구가 그런다고 쳐. 가만두겠어? 뭐라고 안 해? 하지 않을까? 야, 얼굴도 멀쩡하고 반반하고 본인도 얼굴 반반하고 움직이는데 왜 그러고 살아? 응? 그게 본인한테 있는 살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잘 재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본인이 평범한 삶을 살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서 내 새끼 하나 꾸려가면서 살지. 지금까지 돈 벌어도 없고 먹고 살라고 해도 힘들고 안 그래? 응? 돈 벌으면 뭐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안 그래? 네. 그래서 본인한테는 이런 살을 잘 채워서 움직여놔야지 본인이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래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내가 본인도 외롭단 말이야, 솔직한 얘기로. 응? 혼자 눈물 흘릴 때도 많아. 응? 그 남들이 보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지. 응? 근데 본인 팔자란 말이야, 이게. 응? 그래서 또 내가잖아. 9-10월 달에 또 망신사에 또 하나 있어. 몰라, 아직 해결이 안 났어? 네. 또 한 번 또 뒤집는데. 크게 망신이 나요? 크게 주려고 지금 준비하잖아. 그 여자가 만만치 않아. 성격이. 안 그래? 네. 본인도 겪어봤잖아. 네. 응? 근데 본인이 져, 자꾸. 본인이 강하지 못해. 탁 치지를 못해. 안 그래? 네. 왜 본인만 잘못했어? 그 남자도 잘못했지? 왜 내만 죄인데? 그러면 저는 쟤는 쏙 빠져나가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자는, 내 사주를 살을 재워야 되는 거야. 이건 굳혀서 풀어야지. 그래야지 본인이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래야지 본인 말대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지금은 본인이 어쩔 때 보면은 남자도 싫을 때도 있어. 솔직한 얘기로. 왜? 지금까지 남자를 만났지만 제대로 된 놈이 없어서. 맞아요. 또라이 아니면 집착하는 것 아니면 응? 근데 본인이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끄집어 땡겨. 응? 좋은 놈은 내가 발로 차버리고 나 좋다고 하는 놈은 발로 차버리고 엉뚱한 것들만 탁탁 집어당기니까. 왜? 내가 지금 사주가 바닥이라 그래. 응? 이러니까 내가 도화살 있고 뭐 그러니까 맨날 그런 꼴들만 나한테 들어와.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높아져야지 평범한 애들이 나랑 레벨이 들어오지. 응? 평범한 애들은 내 보면은 별로 호감이 안 가죠. 근데 센 애들이 나한테 보면 호감이 가. 응? 조심해. 또 오면 어떡할 거야, 이거. 응? 그래서 얼른 내 살 먼저 풀어. 그러면 그 망신살이 관제까지 이어지나요? 그래서 본인을 작두 타고 눌러야지. 그래야지 조금 자지. 그 상대를 재워놔야 될 거 아니야. 소송 가고 움직여지면 나만 나쁜 일 되는 거야. 지금 불륜이 없어졌다고 해도 응? 소문이 안 좋아지면 누가 손해요. 그쵸. 응? 그리고 본인은 손끝에 재주도 많고 응. 근데 요즘은 다 귀찮아. 근데 그 여자가 이번에는 크게 또 한번 친다잖아. 크게 쳐요? 잠깐 맛배기 보여줬대.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오고 막 자꾸 그래 관제가 보여. 9시월 달에 음력 9시월이면 10월 달 동지 달이야. 뭘 준비하나 봐. 조심해야지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는 제가 사귀었던 사람이었는데 되게 오래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있는 사람 만난 게 아니라 오래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같이 이제 그 사람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한두 번 만났는데 그 여자가 알게 된 거. 어차피 결혼했잖아. 네. 성격만 안 내가 잘 그 여자 붙으면 본인이 져. 증거를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근데 남자도 문제야. 남자는 발뺌하자 자꾸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잖아. 나쁜 거 아니야? 근데 그 둘이 헤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헤어질 가능성도 있지. 그 여자 말로는 지금 소송 중이래요. 둘이 이혼 소송이나 뭐 이런 거. 근데 본인을 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게 엄마한테도 찾아가가지고 막 그 여자가 막 지랄을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강했으면 그 여자 쳤을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이 강하지 못해 걔보다. 당했잖아. 증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거는 본인 살을 잘 막아놔야 돼. 그래야지 본인 살 길이 있는 거야. 내가 9시월이면 또 나한테 또 들어오는 거야. 나를 걸고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홀가닥 뒤집을 거란 말이야. 본인이 의외로 마음이 여려.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저는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남자는 대범하잖아 지금. 제 직장에 와가지고 뒤집어 풀까봐. 제 직장에 와서 뒤집어. 뒤집을 수도 있지. 근데 그냥 그 전에 일단은 조금 막아놔야 내가 내 사주를 막아놔야지 조금 한꺼풀 좀 꺾어서 들어올 거 아니야. 지네 둘이 해결하고 뭐 끝내든지. 그 절대 끝났어도 본인은 걔랑 결혼 걔랑 만나면 안 돼. 그러진 않아요. 그때 그러고 나서는 아예 연락을 안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중간에 남자 한번 만났는데 남자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한테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잖아 걔는 이 떨어져 이렇게 지만 살궁리만 찾아가는 거. 정신 바짝 차려. 진짜 못해요. 작두 타고 눌러. 내 사주를 누르고 그래야지 요게 조금 무모화가 돼. 근데 아예 접을 수는 없어. 한 번은 어떻게든 나한테 치고 들어와. 근데 작게 치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어쨌든 본인 수가 안 좋으니까 걸린 거예요. 올해 정월에 저거 안 갔어? 여기 한번 봤는데 그런 얘기 나왔어. 관제가 낀다. 올해는 어쩔 수 없어. 근데 터지고 났으니까 덜 터지게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 이제는. 알았어요? 진짜로 내 말 명심해. 안 하면 안 돼. 그 정도예요? 완전 발칵. 나서는 벼르고 있잖아. 너 죽고 나 죽자고 들어오는 이거는 못 말려. 너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집안 그럼 제가 소송 걸 때 그냥 소송 걸 것 같아? 응? 위자료 청구까지 본인한테 들어올 수도 있지? 그것만 하면 괜찮지. 본인을 갖고 뒤집을 건데 너 때문에. 우리 그리고 그 둘은 원래도 못 살아. 근데 그게 내가 피해자가 내가 피해자 될 필요는 없잖아. 그쵸. 진짜 살고 싶으면 못해. 잘 풀어요.
나한테 풀든지 딴 데서 풀든지. 지금 그것만 잘 해결하면 올해는 큰 문화는 없어. 응? 그 씀씀이 좀 줄여. 술 먹지 마요. 술 못해요. 응, 그럼 다행. 응. 그럼 선생님 말씀처럼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응. 관제까지는 안 하고 망신까지는 응. 안 아니 이제 막아주는데 살짝 스쳐 지나가게는 해주지. 내가 아예 막을 수는 없는 거야. 내가 미리 막았으면 아예 이런 일이 없지. 근데 지금 터져서 막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크래치를 줄 거야. 근데 덜 줘야 될 거 아니야 본인한테. 그걸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응? 진짜로 직장까지 다 뒤집고 꼴가닥 뒤집고 나 못 얼굴 못 들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럴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 또라이니까 약간 걔가 걔는 앞뒤를 안 재. 그런 거 같아요. 이번에 엄마 며칠 전에는 엄마를 건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재워 이거는. 날 잡아서 재웁시다. 응.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알았죠? 하고 싶은 얘기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고 싶으면 나랑 풀 건지 그건 뭐 본인 선택하는 거지.